느낌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다. 감사와 불평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 감사와 은혜 가득한 맥주 감사주일 보내셨죠? 매주 월요일 삶의 향기가 있는 신앙 스토리로 산곡의 순장님들과 함께 사역의 향기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감사가 넘쳐나시는 분이에요. 바로 김종숙 순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장리언 1교구 사순을 섬기고 있는 김종숙 순장입니다. 아, 김종숙 순장님. 신앙 스토리 시간을 통해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이렇게 함께하시니 어떠세요? 처음 방송 출연이라 무지 떨립니다. 아, 네. 떨림이 여기까지 느껴지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같이 힘내요, 권사님. 네. 네, 섬기고 계신 순 소개 좀 부탁드려요. 우리 순은 한나교회로 히브리어로 은혜 은총의 뜻이며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 되길 협력하는 순입니다. 네. 가령 교회에서 광고가 나올 때면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선 협력하는 순원들입니다. 와, 한나교회. 아, 너무 이름부터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우리 1교구 사순에 자랑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원사님. 우리 순원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종을 잘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예배일기, 3분 기도, 교회 청소, 식당 봉사할 때도 순종하며 순예배도 잘 드리고 네. 아파트 이사차만 보면 순단체 톡에 즉시 올려주시며 이사자 파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얼마나 전도의 열정이 가득하시면 이사차가 오면 바로 단톡에 막 올라온단 말씀이시죠? 네. 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이 잘 모아지는 순이시네요. 최고입니다, 권사님. 김종숙 순장님, 이렇게 순수하시고 따뜻한 마음 가득하신 우리 권사님은 산곡교회 언제 처음 나오시게 되셨을까요? 2001년 4월 29일에 등록했습니다. 네. 산곡교회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온 가족이 가까운 산곡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땐 그럼 언제실까요?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그때 느낌은 또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그냥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다녔습니다. 결혼 후 자녀를 낳고 난 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감사와 감격,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아멘. 감사와 감격, 기쁨 그 자체였다는 권사님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럼 권사님,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것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기쁨하고 감사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멘. 와, 기쁨과 감사가 가장 컸다는 우리 권사님의 고백 참 은혜입니다. 가장 감사한 일을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 믿게 되어서 제일 감사합니다. 친정 식구 형제가 팔남매인데 6남 2녀 중 막내이며 둘째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으며 친정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간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아, 네. 가족 모두 천국 간 것이 가장 감사하다는 고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숙 순장님께 주신 또 큰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신 것. 남편, 저, 아들, 며느리 모두 1인 1사역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딸은 아직 연약하지만 굳게 서리라 믿어요. 아, 아멘. 가족들이 1인 1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사역으로 하나 된 신앙의 명가이십니다. 김종숙 순장님께 또 어려움도 또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드셨을 때는 또 언제셨을까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다쳐 발바닥 살을 떼어 이식할 때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배일기로 병실에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좋게 하실 줄 믿고 감사 기도했던 것이 믿음의 폭이 깊어진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어머나, 그럼 뭐 발바닥에 있는 살을 손가락에 이식하신 거예요? 아우, 정말 이식하실 정도면 너무나 크게 다치셨을 것 같은데 좀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이상 없이 건강합니다. 아, 네. 또 그때 생각을 하시니까 또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살을 애이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이겨내실 수 있으셨군요. 순장님께서 늘 마음에 새기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장 마음에 품고 계신데요.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권사님? 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며 좋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항상 기도로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눔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안에 갖고 계신 비전과 혹시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지면 소망대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어요. 네. 또 한 가지, 아가들을 섬기고 싶어 현재 10년째 어린이 2교회에서 협력교사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 네. 소망대학 어르신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또 삶의 향기가 있는 신앙 스토리의 귀한 코너가 있거든요. 권사님, 순식구들에게 마음을 담은 음성편지 띄우기 시간인데요. 준비 혹시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좀 띄워주세요. 우리 순식구 가족들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자녀, 친정 식구, 시댁 식구 위해 섬김과 사랑으로 전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하여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순원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 늘 기도의 끈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김종숙 순장님의 순원 사랑이 느껴지는 코너였어요. 더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요즘에 몸이 연약하지 않도록 교회의 일, 순원들 섬기는 일, 전도, 가정일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혹시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 어느 순간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1987년 결혼 시점으로 돌아가고 네.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 이유는 말씀을 깨닫는 자, 믿음이 견고해져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 기도의 어머니, 말씀 묵상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껏 잘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의 기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김종숙 순장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순장님, 혹시 천국 가실 때 내가 꼭 가져가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또 뭘까요? 가족 사진 가져가고 싶어요. 정말 가족 사랑이 크세요. 네, 왜 그러세요? 그 이유는 네. 천국에 모두 모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있다면 믿음을 네네. 가져가고 싶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귀한 선물,
가정과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귀한 순장님의 가족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순장님 혹시 앞으로 어떤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 저희 모든 힐링타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힐링타임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한 곡 소개 부탁드려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 이 내용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가 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와, 정말 감사로 문을 열어 감사로 문을 닫고 싶어하는 우리 김종숙 순장님의 그런 따뜻한 나눔이 이 시간 신앙 스토리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녹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종숙 순장님, 오늘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고교회 온 지가 21년 되었고 순장사에 간 것도 19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순원들과 함께 열심을 다하는 순장이 되어보렵니다. 우리 사순 순원들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김종숙 순장님. 저도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순원사랑, 가족사랑, 교회사랑 가득한 그 마음을 나눠주셔서 저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오늘 김종숙 순장님께서 신청해주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들으시면서 삶의 향기가 가득한 신앙 스토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오에 찾아오는 힐링 타임.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감사